to lesson 61. 끝소리가 무성음일 때와 유성음일 때 그 모음의 소리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 2번은 똑같이 red, 에 발음일 경우 said, said. 어때요? 어떤 게 더 길어요? said 훨씬 길죠? 뭐 I said, 내가 말했다? 이거를 I said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그럼 S-E-T로 밖에 안 들립니다. I said 이렇게 길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길게 하는 과정에서 음소 자체를 다른 걸 하세요, 다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한, 제가 피아노에 항상 비교를 하죠. 정확한 건반을 눌러서 그 음소를 정확히 누른 상태에서 길게 누르는 거예요. said, okay? set, said. 똑같이 모음 소리가 유지가 되면서 하나는 짧고 길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black으로 가서 모음 소리가, 이제 건반이 다른 건반 누르셔야 돼요. 모음 소리가 달라집니다. 아 발음이에요. 에가 아니라 아. sad, sad. 이렇게요. 그럼 역시 여기서도 유성음으로 끝나는 sad가 조금 더 길게 늘어지죠. 네. I'm so sad. 이래야지 알아듣죠? sad. I'm so sad. 자, 그러면 제가 네 개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set, said, sat, sad. Got it? 그럼 듣기 문제. Ready? 제가 섞어서 들려 드릴 테니까 순서대로 한번 적어 보세요. Okay? sad, set, sat, said. 그럼 이제 다시 들으시면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d, set, sat, said. 네, 어떠셨어요? Did you get it right? 다 맞으셨나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감이 안 오시면 다시 한번 들으세요. Okay? Alright, so that's it for lesson 61. Good job.